국가 비상 긴급 기도회 준비위원들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황교안 대통령 후보 영등포 사무실에서 황교안 후보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국가 비상긴급 기도위원 준비위원으로 있는 김영일 목사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초대교회 첫 총회인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을 따라가면 길을 잃지 않고 한국교회의 하나님이 새로운 기름 부음과 말씀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결정을 왜 따라가야 되냐면은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결정은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축복을 아주 짧게 요약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같이 읽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신명기 1장 11절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너희 열조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케 너희 열조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천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부산에 주아바람 목사님이 신호하시는 사도행전 교회에 가서 천배의 복을 빌어주고 왔습니다. 저는 광주 안디옥 교회에 큰 글씨로 들어온 입구에 저 벽에다가 0과 6의 축복 이렇게 큰 글씨로 붙여놓은 걸 봤어요. 그 복이 레위기에 다 허락된 복입니다. 오늘 신명기 1장 11절에 말씀하는 것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너희 열조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천배나 많게 하시고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길 원한다. 이 허락한 복은 레위기에 나온 허락한 복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너희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 레위기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모든 축복의 내용을 예루살렘 총회가 아주 짧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주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영육간의 복을 다 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믿음의 자손들이 현재보다 천배나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손을 들어 축복하시며 승천하셨습니다. 축복이란 말은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레위기의 내용은 크게 보면은 많은 내용이 있지만은 예루살렘 총회가 축소시켜서 간단하게 요약을 했는데 사도행전 15장 19절 20절 28절을 또 제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니. 28절에 성령과 우리는 이 용인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고 또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방인들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과 성경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갈등과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유대인들 크리스찬과 헬라, 유대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갈등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저들이 하나로 연합되는 것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첫 총회가 열렸습니다. 예루살렘 첫 총회에 모인 목적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이 믿는 이방인들을 어떻게 신앙 지도할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첫 총회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결정이 뭐냐면은 첫째로 성령과 우리는 그래서 이 결정은 사도들이 인본주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오고 오는 시대에 악한 마귀 사탄이 어떻게 교회를 공격할 것인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사탄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막고 성도들에게 주어진 모든 영육간의 축복을 다 주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결정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첫 계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 우상은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다 우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으면은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현대인들은 물질이라는 탐심의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박용현 목사님이 보혈의 피를 계속 뿌리셨잖아요. 그 보혈의 피를 계속 뿌리는 것이 모든 삶의 영역에 필요한 것입니다. 예? 제단 뿔에도 피를 뿌리잖아요. 뿔은 뭡니까? 권력과 예. 권력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어둡습니까? 권력자들이 피뿌림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초대교회의 사도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결정으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지 말자. 왜냐하면 우상의 제물을 먹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는 유혹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한국교회는 조상 제사 못 드리게 금했습니다. 예. 조상 제사가 역사적으로 볼 때는요 하늘의 하나님께 천제를 지내던 것이 중국 황실에서 우리 조선의 고대사에 보면은 천제를 지냈어요. 천제를 지내는 민족들은 다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노아의 후손들은 흩어질 때마다 천제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근데 그 천제를 드리던 것을 중국 황실에서 조선의 고대에 나오는 천제를 중국 황실에서 가져갔어요. 그리고는 중국 황실에서 천제를 드리다가 그 아들이 천제 대신에 황제 숭배로 전락을 하면서 그 황제의 숭배가 조상 숭배로 바뀝니다. 그 조상 숭배로 바뀐 그것을 조선시대에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조상 숭배의 원래의 모형은 천제입니다. 예. 우리 민족은 고대로부터 천제를 지냈던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참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합시다. 하나님만 사랑합시다. 하나님만 사랑합시다. 하나님만 사랑합시다. 그런데요, 저에게 주어진 주제가 뭐냐면은 세대 간 연합이라는 주제를 저한테 줬어요. 세대 간 연합. 그런데 세대 간 연합이라는 주제를 줬기 때문에 세대 간 연합은 뭡니까? 나만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과 함께 손잡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 내 아들, 딸과 손잡고 남편과 손잡고 자기 부인과 손잡고 일가 친척과 손잡고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안디옥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두 번째로는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 피에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레위기의 전체 흐름을 보면은 생명이 소중한 것을 계속 일깨웁니다. 그래서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이웃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은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되어 있습니다.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 레위기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이 소중하기 때문에,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목매어 죽인 것은요, 그 안에 피가 그냥 남아 있습니다. 피쳐 먹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마라는 말은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피쳐 먹음으로써 생명의 소중함을 혹시 잃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피를 먹으면서 생명이 소중한 것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원천적으로 생명이 소중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피채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음행을 멀리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 음행의 문제는 우리 민족의 아주 뿌리 깊은 죄입니다. 우리 민족은요, 조금만 잘 살면은요, 축첩을 했어요. 옛날에는 이, 제가 어느 풍습을 좀 연구해 보니까, 이 전라남도 쪽에는요, 좀 돈이 있으면은 축첩을 하는 것을 산에답다, 이렇게 여기고, 그리고는 아주 날카로운 송골매를 길러가지고 사냥을 하고, 이런 것을 사나이답다, 이렇게 해서 아예 그냥 그것이 풍습이 되었습니다. 레위기 범위는 어떻게 나옵니까? 애굽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가나안의 규례도 따르지 말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반영이 되어서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의 삶의 스타일이 되고 풍습이 되고 우리 가정의 삶의 풍습이 되고 그 풍습이 나라의 규례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 여기 되어 있습니다. 헌법 정신의 기초는 뭐냐? 생명 사랑, 부부 사랑, 가족 사랑, 출산 양육, 미래 세대의 개성.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생명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자식을 사랑하게 돼요. 그러면 부모 사랑과 자식 사랑이 하나가 되면은 대를 이어서 3대까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들고 헌법재판소 앞에서 들고 있었어요. 헌법재판소 앞에 들고 시위를 했습니다. 왜냐? 헌법재판소가요,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의 소중한 것도 파괴하고 가정의 소중한 것도 파괴하고 간음죄도 파괴하고 가정을 다 파괴하는 거예요. 헌법재판소 앞에 이걸 들고 시위를 했어요. 2015년 7월 10일부터 6개월 동안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씨가 동성애 문제 해결에 적극 대처하지 않으므로 서울 시민이 스스로 남녀의 결혼과 출산을 통한 가정의 행복을 추구하는 정통적 가치관을 지키게 하기 때문에 주민수한 투표 청구인 대표자로서 제가 서울시 선관위에 주민수한 투표 청구인 대표로 제가 선관위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20명 되는 자원봉사자와 함께 박원순 주민수한 운동을 시작했어요. 예. 당시에는 동성애 키우 축제를 서울시청 광장에서 허락하기 때문에 당신은 서울시장 자격이 없다. 왜 서울시민들을 불안하게 하느냐. 우리 서울시민은 행복한 가정을 가지고 정상적인 가정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당신은 서울시장 자격이 없으니까 그만둬라. 그리고요 20명 데리고 주민수업 운동을 했는데 선관위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럼 6개월을 시간을 주겠습니다. 6개월 만에 서울시 유권자가 850만 명인데 85만 명을 사인을 받으면 재선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을 허락받았어요. 6개월 동안에 그때가 2015년 7월 10일부터 6개월 동안 열심히 박원순 씨의 모든 방해 공작 속에서 추구하고 싸워서 수많은 교회를 찾아다니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뭐 장군들 또 무슨 정치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손짓하고 만나자 그래서 가보면은요 아 이 조직이 요거밖에 안 되느냐고 하나도 협조하는 사람 없고 비난만 해요. 그것까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다가 박원순이한테 테러당하면 죽는다 뭐 이런 것만 주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그러나 그 20명이 똘똘 뭉쳐가지고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래도 10만 명의 사인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박원순이가요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했어요. 제가 경찰에 조서를 꾸미면서 그랬어요. 제가 알기로는 박원순 씨가 나한테 와서 감사해야 될 상황인데 왜냐 그 사람이 역사에 죄인되는 것을 막아준 것에 대해서 와서 감사는 안 하고 저를 고발한다는 것은 이것은 내 상식에는 어긋납니다. 그렇게 제가 진술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경찰이 저한테 막 진술하러 와서 이런 거 쓴다고 막 책상 두드려서 막 화를 내더라고요. 박원순 씨 쪽에서는요 변호사 그룹이 고문 변호사만 32명입니다. 변호사 가지고 싸울 수 없어요. 도덕성과 싸워야죠. 그래서 당신이 나한테 와서 사과하고 오히려 나한테 고맙다 하세요. 그렇게 초기 진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박원순 씨가 명예훼손을 취소를 했습니다. 박원순 씨가 명예훼손 취소한 경우는요 거의 없어요. 네. 우리가 그 싸움을 할 때요 박원순이 밉다고요 막 온갖 막 욕설을 퍼붓는 분도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박원순이를 사랑하면서 싸워야 이깁니다. 그래서 저는요 박원순 씨한테 복음 편지를 썼어요. 당신이 예수님 몰라서 그렇다. 그래서 3페이지짜리 복음 편지를 써가지고 박원순 씨한테 드렸어요. 그때 그분이 예수 믿었으면 안 죽죠. 할렐루야. 오늘의 주제는 세대 간 연합입니다. 예루살렘 총회가 이렇게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축복의 말씀을 간단하게 딱 요약했어요. 성도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자녀가 곁길로 갈 때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부모를 사랑하세요. 저는 아버지를 위해서 일주일 금식 기도하다가 마지막 날 성령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위해서 금식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위해서 금식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큰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예. 그 모든 복의 내용은 레위기 26장에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예. 영육간의 복이 다 나와요. 먹을 것이 늘 새 것이 계속 공급되고, 예. 그리고 신약에 오면은 육의 복만이 아니라 영의 복이 오는데 그 영의 복의 핵심이 팔복입니다. 그 팔복이 뭐냐면 예수님의 성품인데 그 예수님의 성품의 핵심이 뭐냐면 생명사랑이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의 생명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에 영생을 불어넣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에 영생을 불어넣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겁니다. 생명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는 생명 사랑하는데 실패한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저는 이상하게도 다른 사람보다도 저는 75년도에 신학교 문을 두드렸는데 그때요. 온 우리 대한민국 천지가요. 어떤 바람이 불었냐면은 낙태 바람이 불었어요. 예. 72년 10월 달에 박정희 대통령이 10월 유신을 하고 73년 1월 달에 모자보건법이 통과되면서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서 뱃속에 아기를 떼도 된다고 이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국제 산하제한 단체에서 대한민국이 원조를 받으려면은 산하제한을 해라고 압력을 가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 국제적인 압력 속에 대한민국은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경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너무너무 찢어지게 가난하기 때문에 이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원조를 할 텐데 산하제한 해라. 그래서 73년 1월 때부터 뱃속에 아기를 떼기 시작했는데 1년에 150만 명의 아기가 죽어왔습니다. 제가 형사정책연구소에 자료를 다 수집해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1년에 150만 명이면 어떻게 됩니까? 73년부터 그러면 83년, 93년, 2003년 30년만 하더라도 몇 명이 죽어왔습니까? 4,500만 명의 아기가 뱃속에서 사라졌어요.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저는 그 뱃속 아기가 죽어간 것 때문에요. 그거를 제가 동영상을 보고 의사들 자료를 보면서요. 저는 그냥 제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괴로워서 저는 이제 전도지를 생명은 소중합니다. 낙태하면 안 됩니다. 이런 전도지를 만들어서 전체관에 수도 없이 뿌렸어요. 예. 이제라도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이에요. 생명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의 생명을 사랑하면은요, 자식이 부모를 존경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부모와 자식이 세대 간에 갈등이 없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세가 신명기 1장 11절에 그 수많은 사람,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 앞에 100만 명 이상 되는 허다한 이족 합치면 150만 명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시내산 앞에 있는데 그들을 앞에 놓고 하는 이야기가 앞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보다 1,000배나 많기를 바란다. 그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인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천배의 부흥을 주신다고 이미 약속되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저는 천배의 부흥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올해 목표가 천배의 부흥입니다. 대한민국을 천배의 부흥으로 덮어버립시다. 대한민국을 천배의 부흥으로 덮어버립시다. 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임하면 천배의 부흥이 임하는 것입니다. 숫자적으로는 천배, 그리고 허락한 레위기의 복, 영육간의 복, 팔복의 복, 십자가의 복, 생명사랑의 복, 부활의 복, 영생의 복, 영육간의 모든 축복들, 그것은 이미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허락된 것을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어떻게 가져갈 수 있어요? 하나님만을 자꾸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만을 사랑합시다. 하나님만을 사랑합시다. 마음을 다해 사랑합시다. 성품을 다해 사랑합시다. 목숨을 다해 사랑합시다. 그러면은요, 생명을 사랑하게 되고, 자식 사랑하게 되고, 남편 사랑하게 되고, 가족 사랑하게 되고, 친척 사랑하게 되고, 이웃 사랑하게 되고, 사랑의 세계를 열어가는 겁니다. 사랑의 세계를 열어가면은요,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육간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복이 넘치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증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세상을 증복합시다.